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메비우스 금 특집 전합니다. 예, 제가 시리즈별로 다 모았어요. 요 아이는 메비우스 돌기금의 중품 사이즈, 중품에 해당하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대품이요? 아유, 메비우스 금, 이렇게, 크기 비교요? 이렇게. 자, 그러면, 구경 다 하셨죠? 내가, 버킷리스트의 1번? 큰 거는 사고 싶으나, 그저 놀 자리가 마땅치 않다. 중품은 사고 싶으나, 어정쩡하다. 자, 요 아이로 갑니다. 메비우스 돌기금인데, 제가 돌기를 왜안 썼냐면, 지금처럼 성장 중에는 쏙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처럼 조금 굳혀질 때또 나옵니다. 또 지가 물 주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돌기라는 말은 뺀 상태이고, 자, 이 아이 둘은 견본이에요. 제가.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시퍼런 그러면 쟤가 뭐야? 얘가 메비우스예요. 자, 얘가 메비우스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메비우스 돌기 금이나 돌기라는 말은 쏙뺀채 메비우스 12cm 포트는 2만 원입니다. 2만 원입니다. 자, 자, 이 메비우스 금, 자, 2만 원입니다. 2만 원. 12cm 포트 넘쳤어요? 예, 넘쳤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물을 주어서 성장 중이어서 지금 현재는 돌기가 온데간데 없고, 메비우스 금이라고 표현하면 실제로 금기가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금은 후발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키우면서 나타나는 걸 후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독자님이 받았을 때, 어머, 얘가 무슨 금이냐, 메기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메비우스 금이긴 하나, 돌기가 나오는 메비우스 금입니다. 돌기를 안쓴 이유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12cm 포트였고, 그 다음에 14.5cm 포트. 제가, 뭐, 돌기 보여. 아예 물이에요, 물이에요. 자, 물안 뿌린 아이. 지금은 시기적으로 성장 중이에요. 하형 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형 식물은 여름에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형 식물은 겨울에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돌기 없잖아요? 안 보여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얘는 중품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메비우스 금의 중품에 해당하는 아이고, 제가 얘는 물방울이에요. 저가 모르고, 맞아요. 이뻐 보이라고, 분무했어요. 이렇게 돌기 안 보여요? 후발성이고, 금은 확연히 보이나, 금도 후발성이에요. 변이도? 보이잖아요? 변이도 보입니다. 자, 메비우스 금의 중품에 해당하는 아이를 보고 계십니다. 전화벨을 울려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대품에 구경하고, 자, 버킷리스트를 1번으로 해야지. 이렇게 꿈을 그리자라는 뜻으로 제가 20만원대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20만원대 영상에 담았을 때다 판매가 됐었죠. 자, 이렇게 해서 메비우스 금 대품은 25cm 포트에 현재 20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 아이, 언제 봐도 이쁜 아이. 자, 언제 봐도 이쁜 아이. 자, 어떻게. 자, 이뻐요? 어우, 됐네, 이제 됐네, 됐어. 알바니예요. 얘는 9.5포트 같은데, 이 아이는 25,000원, 이 아이는 5만원. 에이, 층수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잖아요. 자, 그래도 구독자님들이 알바니를 엄청 좋아하세요. 알바니. 제가 알바니도 지금 입고지? 예, 했어요. 적심? 했어요. 어머, 그거 소문내면 안 되는데, 농장에서 엄청 싫어하는데.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알바니를 보고, 아, 닮았어요. 그 얘기는, 저기, 부채요. 이, 쉬었다. 마우스. 저도 그 얘기 했어요. 닮았다. 얼굴이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알바니. 그리고 오늘의 알바니를,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10만원짜리 알바니, 저기가, 종이떼기가 어디 갔대. 자, 이 아이는 10만원이에요. 크기 자, 25,000원, 5만원, 10만원 크기는 다른데, 10만원은 구독자님들이 의외로 훨씬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자, 10만원 갑니다.
12cm 포트이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볼만하다. 어, 볼만하다. 자, 이 10만원이에요 얘는. 그리고 하나만 더 갈까요? 얘도 살짝킹 살짝킹 변이가, 변이라는 뜻은 금기가 보인다 만다. 금은 아니에요. 금 아니에요. 아니 누가 어느 분이 내가 금이라고 했다고. 아예 금 아니에요. 이렇게 변이가 보이는 아이들도 제법 있다 이런 뜻을 말하고, 먼저 주문하시면 가장 눈에 시집을 누가 먼저 보내요? 못난이? 아유 그런 게 어딨어. 제일 이쁜 다육이를 가장 먼저 선점하신 분께 보내드립니다. 이 아이는 10만원, 5만원 크기 비교하셔요. 에이 그럼 자 25,000원 크기 비교하셔요. 자 이렇게 해서 알바니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영상에 이 제이드 스타크를 제가 이렇게 자, 이 위에 머리는 이제 제가 황토벌레 이렇게 적심했잖아요. 그리고 입꼬지, 그리고 이게 알바니, 이렇게 해서 알바니는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농사 짓는 거고, 제이드 스타는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에요. 지금 이제 성장 중이잖아요. 그래서 색 골이 골파진 부분이 조금 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이즈로는 약 5cm, 4cm 이상이라고 표현할게요. 4cm 이상의 제이드 스타금을 이렇게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건 다남다육지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 4cm 이상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입꼬지를 똑같이 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 아이 중에서 20개 이상의 입꼬지를 합니다. 넷 아이를 적심을 하면. 그런데 똑같이 입꼬지를 해도 어느 아이는 층수는 같아요. 이제 구독자님들이 큰 거 달라 이렇게 하고 작은 거 달라 하잖아요. 한날 한시에 동시에 태어나서 물을 조금 더 먹은 아이, 성장을 더 했고 물을 조금 더 아끼나,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우리가 줄 때 조금 덜 먹은 아이가 있어요. 지가 먹지 내가 주나, 나는 똑같이 주지.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제이드 스타금이 6만원짜리 4만원에 4cm 이상을 드리는데, 나는 분해 심어달라 그러면 24,000원 추가하시면 돼요. 4만원 플러스 24,000원, 64,000원 하시면, 예, 저는 이 아이를 보내요. 이 아이를 보냅니다. 이 아이를 보냅니다. 다남다육꺼 아이땡 구독자님꺼 먼저 주문하신 분 입금 순서로 드리고, 나중에 주문하시면, 아, 먼저 주문하신 분이 입금하셨네요.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최고의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이드 스타금 알바니 신제품 메비우스 금까지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진짜 나는 이 구독자님 층수가 같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아이가 이게 포스가 커 보이, 물을 똑같이, 저희는 저면관사잖아요. 그러면 물을 똑같이 한날 한시에 넣었다 꺼내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굳혀진 아이, 조금 더 이렇게 크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물을 준다고 지가 먹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물을 더 많이 먹고, 어떤 아이는 마디게 먹고, 지가 먹어요. 다육이가 큰 거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구독자님이 표현에 의해서 제가 배송을 합니다. 아유 이따 그러니까 알바니 10만원짜리를 보고 나는 5만원, 25,000원 구매합니다. 오늘은 특집 갔어요. 네, 다육맘들의 어깨를 들썩들썩이게 만드는 가장 좋은, 예, 쑥쑥이입니다. 쑥쑥이요? 내가 써본 게 좋아서 내 친구, 내 키핑장에 있는 언니 동생들한테 소개했던 바로 장안의 화제, 그 쑥쑥이 만드는 비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베이스, 지렁이 은가토가 들어간 친환경 배양토, 친환경 배양토를 기본으로 하는데, 실제로 지금 보이는 양이 조금은 많아 보이지만 약 20% 30% 미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어머 다 들어 읽어봤어요? 아니면 어머 배송 받으시면 이런 게 한 장 가죠? 예, 상토, 마사, 경석, 동생사, 녹속토, 황토벌, 휴가토, 사냐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까지 해서 10가지이고 살균과 살충, 질소까지 하면 13가지에 들어가는 재료.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 김치통이 왜 있냐면 세상에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 조금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으니 김창 쓰는 김치통이 전부 키핑장에 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남다육이 쑥쑥이를 만들어서 김치통이 한 개도 없어요. 그냥 20리터짜리 하나 주문해서 10kg짜리 하나 주문해서 소림만 섞어서 쓰면 끝. 빨래 끝. 배양토 끝. 다만 써본 사람들이 왜 극찬을 하냐면, 야, 잘 자라. 아이, 병도 없더만. 충도 안 생겨. 이렇게 했던, 예.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비벼집니다. 어떻게 비벼요? 아유, 세상에. 자, 비벼도 될까요? 이렇게 비벼요. 하나, 둘, 셋, 짠, 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비벼요. 자, 이렇게 해서 약 한 7분에서 10분 정도 비빕니다. 예. 이렇게 섞어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보는 아이들이, 아유, 세상에, 산소가 조금 많다. 에이,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잘 섞이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정도 상태입니다. 이 정도 상태를 이제, 어떻게 받아요? 아유, 낱개 포장도 있고, 저희는 전자저울 2g. 이렇게, 아따, 쑥쑥이 10kg. 만약에 2kg씩 구매하면 2kg에 5,000원인데, 그러면 10kg면 25,000원? 아, 그러니까 이게 싸네. 10kg에 25,000원 짝대기하고 2만원 써있죠? 이거를 저희가 전자저울이라고 하는데 달아서 갑니다. 그리고 나는 한 번만 써볼 텐데 10kg 너무 크다. 잠시 기다리시면 제가 쑥쑥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셔요. 왜 쑥쑥이 활용하는 사용 방법도 같이 갑니다. 자, 이 쑥쑥이에요. 다남다육이 만들었어요. 별이다육에 구매하셔도 되고, 이제 다남다육이 사업자 만들었어. 예, 다남다육에 구매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셔도 전산으로 가르마가 타지기 때문에 별이다육에 구매하셔도, 다남다육에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쑥쑥이 2kg. 5,000원이죠? 그러니까, 아까 예, 10kg면 25,000원. 아니, 10kg면 25,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000원이 싸네. 그죠? 자, 그러면 쑥쑥 2kg에 5,000원 갔습니다. 한 번 더는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창흙이에요. 창흙. 어우, 세상에. 보약이 따로 없대더니. 이게 바로, 제가 그 창흙은 창 심을 때뿐만 아니고, 나의 소중한 다육이 가장 중요한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는, 왜냐면 물만 갖고는 어렵잖아요. 최고로 좋은 아이들, 창흙, 창 심을 때뿐만 아니고 모든 다육이 심을 때 섞어 쓰세요. 창흙 1kg에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칼슘이요? 아유, 칼슘제 나만 먹지 말고 다육이에 양보하세요. 얘는 이렇게 생겼지만 어떻게요? 우리가 석화를 가루를 만들어서 다시 뭉쳐서 이렇게 1kg에 4,000원 칼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석은 사실은 맞아요. 마사 가지고 맨 아래에 깔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경석으로 맨 아래에 깝니다. 1.5kg 용량에 4,000원. 자, 그리고 또 복토요? 복토는 중립마사로 해요. 아유, 저희는 키핑장에는 중국 사람들이 자꾸 와서 사관께 미모 뿜뿜 하려면 위에 올리는 복토의 마사가 좋아야 돼요. 굉장히 좋은 마사. 현재 나오는 마사 중에 가장 가격이 비싸요. 그 마사를 2kg 내외 4,000원.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소림마사. 2kg에 4,000원인데 소림마사는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소림마사는 2kg. 아마도 혹시 여기 개화동에 와보신 분들은 저희가 소림마사하고 경석을 또 씻어요.
한 번 더 씻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까지 내가 필요한 거를 구매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 방법이에요. 사용 방법을 꼭 봐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쑥쑥이, 제가 다남다육 쑥쑥입니다. 예, 별이다육에 하셔도 좋고, 다남다육에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요? 쑥쑥이, 아, 2kg대 5,000원. 자, 사용 방법입니다. 어떻게 섞어요? 제가 여기서 보려고 아까,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 이렇게 8분, 10분 섞으면 이렇게 지금은 약간 젖은 상태처럼 보이잖아요. 마르면은 상토가 거의 없어요. 자, 상토는 20% 내외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 상태로 심기에는 밭을 하시는 분은 여기다 이대로 밭 만드세요. 저희가 삽목판에다 밭 하실 분 계시죠? 요 상태로 씁니다.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분에다 쓴다. 그러면 소림마사 2kg짜리를 하나 섞어요. 이렇게 섞어요. 아우, 그러면 딱 좋은 우리 집 베란다에서 쓰거나 우리 집 베란다에서 쓸 수 있는, 그러면 다 완전히 섞어주지. 왜 이렇게 따로 주냐. 그럼 무게가 독자님 손해요. 자, 이 상태로 끝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창욱이, 우리가 물만 먹고 살기는 조금 애기들이 약해 보여. 그러면 여기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그 산야초예요. 산야초.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요? 3분의 1 정도 넣고 쓰세요. 이렇게 써요. 그러면 얘가 3분의 1만 더워요. 이게 최고로 다남다육이 쓰는, 매니아가 쓰는, 정말로 창을 잘 키워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창을 키우는 흙배합이 바로 이 배합이에요. 자, 요 정도 흙이 이렇게 나와야 최고로 좋은 흙배합이 되는 거예요. 자, 보셨어요? 이게 흙. 자, 이렇게. 요 정도 상태가 되어야 가장 이상적인, 자, 흙배합은 이제 끝내줬어. 아이고, 좋아라. 자,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자, 흙배합은 다 됐고, 창흙 사용하는 법 다 봤습니다. 칼슘 안 갔어요? 갔잖아요. 아까 4,000원. 자, 그 다음에, 얘,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풀분을 이 정도. 15 곱하기 15, 10개가 만원. 아, 좋다. 18.5 곱하기 18. 커졌어요. 전에는 18이었는데 커졌어요. 여기서 여기 외경을 잽니다. 18.5 곱하기 18.5, 16,000원. 10개. 자, 이렇게 해서 풀분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내가 다육이 하면서 풀분하고 삽목판 사기가 제일 어려운지 알아요. 아우, 세상에 어디서 파는지 알 수가 없더만.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어머, 세상에. 삽목판이야? 52 곱하기 37.5, 4,000원. 예. 요거를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깔망을, 주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하게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육맘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우리 구독자님께 선사를 합니다. 쑥쑥이 소문내주어서 감사드리고,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바로 그 쑥쑥이 구매하는 방법은 별이다육이나 다남다육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